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때? 저 버브에 가까운 것들이요. 그래, 가발이 있었지? 귀여운데? 최고로 많이 유행하는 그 술에서 아이돌 쓰는 가발들이 있습니다. 되게 부자다. 가발이 숱이 많아서 가발 많이 타질 것 같아요. 가발 많이 터지는 소리가. 네. 머리 스타일 하나로 화성인 정말 달라 보인다. 잭 스타일이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가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아쉽죠? 네. 이렇게 해서는 못 써. 네. 맞는 핀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가발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는 화성인. 그러면 곱슬머리를 진정시키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좀 있어요? 잠잘 때 이렇게 머리를 베개에다 이렇게 딱 깔고 이렇게 딱 누우면 좀 진정되는 느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화성님 갑자기 웬 신문이야? 엄마 먹었나? 어 준비하고 있다 잠깐만. 아 배고프단 소리였어? 오늘 메뉴는 달걀찜이냐? 뭐 지금 무슨 요리 하시는 거예요? 아 요리가 아니고 이거 마요네즈하고 게라틴즈하고 섞어서 저딸 머리 마사지 해주려고요. 그러면은 그 머리숱이 좀 사그라든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았어요. 머릿결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한 달걀 흰자 마요네즈 팩 효과가 있을까? 아 냄새 진짜 너무 심하다. 야 냄새는 내가 더 심하거든. 내가 해준다 내 머리도 아닌데 네 머리인데. 그래 화성인 엄마의 정성을 봐서라도 이 악물고 참아봐. 오늘 표정이 어떠신 것 같아요? 그냥 머리 보면은 그렇지. 마사지해주는 것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냄새는 어찌만 하세요? 자, 한 시간 기다리라. 그럼 됐지. 어느새 코는 마비 상태. 백 덕분에 윤기 하나는 훌륭하군. 드디어 냄새에서 해방. 그나저나 좀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어때요? 뭐 달라졌어요? 좀 참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글쎄 저희 눈에는 뭐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차이 없어요. 제 눈에만. 안 되겠다. 퇴근하지 말자. 머리 때문에 제대로 뭐 못 꾸미고 다닌다 생각을 해. 여름에는 청바지, 긴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에 겨울에는 그냥 패딩 입고 다니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 번씩 쳐다보고 이야기 이렇게 하죠. 수근거리죠. 사춘기 때는 저런 애랑 아는 척하지 마라 이 말 들었던 적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중1이요. 야, 아는 척 하지 마라. 아, 몰랐나? 잊혀졌으면 좋겠어. 가장 도망가는 거. 머리가 생머리. 저런 게 돼서 좀 오래오래 가는 거. 빨리 안 풀렸으면 좋겠어요. 화성인 눈물 쏙 들어가게 해줄 엑스파이 프로젝트 찰랑찰랑 생머리 만들기 기대해도 좋아요. 초강력 곱슬머리에 도전장을 내민 미용사를 찾아 고우 고우. 아, 이분이세요? 네. 네 지금 자리를 모셔서 먼저 상담을 먼저 해볼까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서 머리를 좀 풀어봐도 되겠죠? 네 마음의 준비는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거야. 좀 많이 곱슬이다 그쵸? 머리가 찰랑거리는 게 꿈이겠다 그쵸? 변화를 좀 굉장히 원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변하실 수 있도록 변화를 조금 시켜드릴게요. 오직 이 순간만 기다려온 화성인 변신 준비 완료.
어떤 스타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변신이 되면 누굴 보여주고 싶어요? 가족 먼저, 그 다음에 친구. 비장한 각으로 시술 시작. 갈 길은 멀지만 이번엔 희망을 가져도 좋다 봐서는. 스트레스는 헐벗었는데 살 때마다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고객님 정도의 모발에 곱슬이면 사실 2주도 사실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요, 약제를 넣었을 때 머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거든요. 근데 지금 파마한 것처럼 머리 이 곱슬거림이 그대로 나타나요. 쓰는 약품은 피디인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약품이에요. 이제 이런 걸로 펴지지 않으면 금방 돌아오죠. 예상 시간은 지금 얼마나 잡으세요? 한 약 대략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략입니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간간히 주고받는 대화도 단절된 지 오래. 멀더, 벌써 몇 시간째예요.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여요. 방송 촬영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 미용실 영업 종료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화성현에게 올인한 미용사들. 예뻐지는데 화장도 빼놓을 수 있나. 메이크업까지 완성. 드디어 7시간 만에 시술이 모두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오, 떨린다 떨려. 어? 어서 나와봐 화성이. 잠시 후. 오늘 좀 도와줘라. 너무 꽉 채워요. 네. 근데 지금 한 거네요. 밖에 나가서 찾아볼게요. 도전. 화성이는 과연 생식 요리를 먹을 것인가. 걸어오는 실루엣부터 뭔가 여성스러워진 화성.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더니 진짜 화성이 맞아? 오, 완전히 풀렸어요. 지금 궁금하시죠? 네, 완전히 궁금해요. 하나, 둘, 셋. 오. 예쁘죠? 많이 성숙해. 헤어스타일 하나로 표정은 물론 분위기까지 180도 변신. 화성이 당장 소개팅 나가도 되겠는데. 이제 마음껏 생머리를 즐겨보라. 처음에 시술했을 때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다시 곱슬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저를 만나서 다시 제 시술을 해서 조금 더 찰랑거리고 완벽한 헤어 스타일을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기해요. 그냥 신기해요. 내가 또 이런 날이 올까 싶기도 하고. 지금 가장 편한 사람 누구라고요? 가족. 21년하고 2개월 동안 보여준 적 없으니까 보여주고 싶고 동생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이왕 변신한 김에 청바지에 티셔츠 대신 샤랄라한 꽃무늬 원피스 어때? 꽤 잘 어울려. 이산가족 상봉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거야? 응? 니 안 간다 이거. 침 안 입어서 치워도 될 거야. 네 머리 맞나? 응. 아니야. 머리 꽃을 내다 바로 적어서 그렇죠. 진짜 맞아. 깜짝 놀랐다. 너무 이쁘다. 부럽네. 살짝 부럽네. 살짝? 볼펜 하나도 꼽기 힘든 매끄러운 머릿결. 완벽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당하고 자신있게 허리 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본인에게 생머리란 거네. 영원히 가지고 싶어. 평생 가지고 싶어. 늙어서도 죽기 전에도 가지고 싶어. 화성인 X파일.